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계의 입란도. 어? 잘 잤어? 응? 또 못 잤어? 아, 잤어. 왜 안 자고 핸드폰 보고 있어? 잠이 잘 안 와? 아니 잤어 진짜 지금까지 잤어요. 네.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왕자니 일어나요. 진짜? 그럼 그래도 괜찮게 잤네. 아유 다행이다 그래. 블라인드 싹 다 쳤어. 잘했지. 너 잘 때 빛 조금이라도 새어나면 너 예민하잖아. 그래서 블라인드 싹 다 내렸어. 어때? 진짜 깨어났을 것 같아. 이거 아니었으면 깼을 것 같다고? 응. 잘했지? 응. 나 다리에서 계속 피나는데 너 깰까봐 화장실 가서 찬물로 조격 존나 했어. 다리 딱쟁이 뗐는데 갑자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모, 핸드폰 보지 말고 좀 이쪽으로 또 가까이 와봐봐. 응? 응. 그래 그래. 잘했어. 응.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자 소리 켰어? 왜 그래 또? 응? 왜 그래? 응?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 괜찮게 나와서. 누구? 어. 나? 응. 나 항상 괜찮지.
깎아보면 되게 괜찮은 하디쇼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아 하루 동안 고생 많았고 아프리카 탈퇴하더라도 우린 널 잊지 않을게. 열사로 남아줘서 미안하다. 고맙다.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지?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이 절대 지켜. 야, 이인아. 시원한 물 한 잔 가온나? 상남자라는 게 뭘까? 니들은 말로만 상남자 상남자 그러지. 나 같은 상남자는 못 봤을걸?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리조나 드십시오. 범죄에 땀 많네. 좋은 아침이야. 하 남자들. 변기물이라고? 아 진짜? 변기물이야? 응? 이인아 변기물이야? 아 그럼 수돗물이야? 맛이 어떤데? 오히려 좋아. 상남자 특이거든. 무슨 물이건 벌컥벌컥 맛있게 이 남자답게 물을 먹는 모습 상남자 특이지. 아, 채팅이 안 보여서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아, 자리 채인 줄 알아고? 자리 바꾸자, 잉아. 진짜 귀엽다. 나? 어. 기부리지 마라. 더러운 칸년들. 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너무 일러. 그리고 너넨 너무 무디야. 까불지들 마. 예은비용 육갑을 떤다고요? 자리 바꾸자. 응? 자리 바꿔. 아, 나. 응. 아까 나 같은 자세 하고 더러운 숙한 놈들 해봐. 어? 해봐. 해봐라니까. 어?
왜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지가 않아? 아, 나 얼굴에 적응 중이잖아, 지금. 얼굴이 뭐라고? 얼굴에 적응 중이잖아. 얼굴에 적응 중이라고? 이 카메라. 아, 카메라 얼굴 적응 중? 한심한 것들. 씨발 별걸 다 시키네. 씨발. 해봐 한 번만. 응? 해봐. 뭐 더러운 숙한 놈들? 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더러운 수컷 놈들. 와 코정은 진짜. 니는 아직 일러. 그리고 무뎌. 뒤에 있는 남자라면 모를까. 니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안 돼? 어? 아, 뭐말 시키면 때려치라. 뭐 떨어졌나 봐. 뭐 떨어졌나 봐. 김연경이 멋있어? 배구 선수? 응. 여자들이 엄청 전폭적인 지지를 받네. 동성이잖아. 오빠 사랑해요, 코트라고 유나. 넌 아직 일러. 많이 일러. 와, 여자애 코트한테 정 떨어졌나 보다. 계속 등 돌리고 있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난 연애를 유튜브로 배웠기 때문에 난 연애 박사야. 여자가 남자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거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 저런 비음신. 닉네임 누군데? 베이커야. 뭐야? 응?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잉아 뒤에 있는 겨드랑이에 우단 바라핀 돼지새끼 좀 발로 한대 매겨줘. 어차피 오늘 보고 안볼 사이잖아. 이번엔 남깔 때가 제일 정상적이다. 감히 너 따위가 날 판단한다고?
맞다위? 그래. 아! 이제 좀 편해졌나 보지? 어? 몇 시야? 8시 55분. 2시간 뒤에 나가야겠구만. 흠이 임마 잘 자고 있나?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될 텐데. 애들 자라 그러고 바이크 타고 가자. 응. 그래. 날씨도 좋고 어제랑 다를 것 같은데. 끝났잖아 이제. 그리고 내 거 발라클라바 줄게. 내가 네 거 쓰고. 그게 나을 것 같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귀여워. 응? 오빠 그거 같아. 아프리카 뭐? 토이. 마크레스니 마트가 디와. 아크레스니 오디우. 와 이거 찐이야 진짜. 이거 카메라가 이렇게 나서 여기서 봐야 돼 진짜로. 까불아 씨니 바까바디유 얼굴을 라브라 씨니 때뿌리야. 까불아 씨니 때뿌리야 마마라투아 팔라완테와 추추착 추추착. 재밌어? 그럼 다행이고. 진짜 찐이다. 그 알지? 방구가 한 번에 모아서 한 빡 나온 거. 쓰. 공기방울 방구. 여기 선제도예요. 얘들한테 카톡 보내놔야겠다. 오지 말라고. 헬로키티, 미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총 한 발만 쏴줘. 완전 방구 탱크네.
아이크 단톡에다가 음성 메시지 보내야겠다.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님 뒤에 있는 돼지 똥복은 걸렸나요? 좋다. 항문에서 똥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주.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엔주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에 그만해 울프마더. 그 영상 통화했을 때총세번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때 그게 했었잖아요. 두 번째. 그때 나손 진짜 이렇게 떨렸다. 뭐 어쩌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래, 내가 겪었던 게딱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 목욕할래. 물좀 받아줘. 응. 수유. 그래도 여기 왔는데 스파 이용 안할수 없잖아? 딱 여기 라인에서만 걸어 다니고 저기까지는 오지 마. 나옷싹다 벗고 들어갈 거야, 저기. 진짜로? 응. 아, 저거 해야지. 너 저거 안 할, 넌 하지 마. 난 저거 할 거야. 아니, 저기, 스파 있어, 여러분들. 지 혼자 하겠다고? 너안 해? 아, 나는 그 물을 같이 어떻게 써? 아, 그니까, 어차피 우리는 혼욕이 안 돼. 근데, 당연하지. 너 쓰려면은 내가 물 받아주고. 그냥 하지 난안 마. 쓸래. 나만 할게. 빨리 물좀 받아줘. 아, 진짜. 네? 아프리카 토민 진짜 터치만. 근데 아프리카 토잉이란 말은 되게 기분 나쁘다. 오빠 얼굴 보면 딱그 얘기가 나와. 쓰이! 뜨거운 물 야무지게 받아줘. 기가 막히지? 그거 안할수 없겠지? 거기 들어가면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최대한 뜨거운 물로 해놔. 그냥 들어와. 대충 해놓고. 100도로 올리면 돼. 온도를 올리면 된대. 알았어.
이거는 실내 온도고 온수가 여기잖아. 응. 어, 온수 이게 최대로 이렇게 되는데. 진짜? 저희 차단분에 섞어가면서 봐봐. 온수 잡지. 이거 봐, 손 대봐. 엄청 뜨겁지, 엄청 뜨겁지. 원래 온수는 살살 나오는 거야. 이러고 이제 싹 이 정도 받아놓고 찬물 조금 같이 섞으면 정말 한마디로 쓰읍! 너 뭐해? 홀다방 가자 이따가. 인게이야, 뭐하니? 인게이야, 뭐하니? 자는 중이라고? 거기 의자에 앉아 또 자? 아, 나 이거 물 온도 체크하려고. 아, 물 온도 체크하려고 거기서 그래 앉아서 있는 거야? 어. 어우, 이뻐 죽겠어,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어? 빨리, 내가 할게, 일로 와. 어? 너 감기 걸려, 빨리. 추워, 일로 와. 어? 아, 물 온도 내가 체크한다니까? 누우라고, 쉬라고. 물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물 다 찰 때까지 왜 기다려? 내가 할 테니까 오라고, 내가 할게. 자리 바꾸자고, 책임지자고, 빨리. 어? 사람들이 찾아, 빨리. 어? 뭐라고? 그게 편하다고? 그럼 카메라를 너 앞에 가져갈게. 어? 그래, 빨리 와. 인게이야, 일로 와, 일로. 아, 오늘 송지압 창단하는데 오늘 하는 노래 뭔지 알아? 어, MC 더 맥스? 어, 어디에도. 살짝만 들어. 너무 낮은가 봐. 오빠 여기다 링크 해줘. 응? 여기다 링크 한번 봐. 여기다가? 응. 왜 뭐 있어? 미션 있어? 아니. 그냥 사람들이 해달라니까 너가 그 말 듣고 옆에서 전달해준 거야? 아니, 나 아까 받았잖아.
갖고 싶을 것 같아서. 갖고 싶지 않아요? 코트 윙크? 딥의 문형자 잉크를 저 딥의 문형자 잉크를 왜요? 딥의 문형자래. 딥앱이란 말 존나 웃기지 않아? 맞지? 어. 딥의 문형자 미친놈들 진짜 미친놈들이다. 어, 나 이번에 근데 진짜 구독 되게 많이 늘었다. 이게 다 파워 형님 덕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거의 안 일어나니까 매니저분들 가까이 해주시니까. 그치. 응. 왜? 그런 거 같아서. 내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추욕 2인분 주세요. 잘 늘어나네. 나 커피 먹고 싶어. 1시간 30분 뒤에 나가야 돼. 나 진짜 샤워한다. 아, 목욕한다, 목욕. 여기에서? 응. 아, 근데 방구 냄새가 자꾸 계속 머물러 있어. 난 너무 막 방구 많이 꼈나 봐. 아, 그거 말고 이불에 베는 거. 응. 그지? 좀 약간 방구 냄새 많이 나지? 난 잘 안 나는데? 너는 안 나? 응. 그럼 됐어. 아, 잠깐 좀 여르니까 살짝 나지? 어. 이불 개방하니까 대단하다고? 이불 개방하니까 이불 개방하니까 방금 했잖아? 미안해. 장이 썩진 않았는데 그래도 방구를 너무 많이 꼈나봐. 아! 잠깐만 닫아. 어? 닫아봐. 아! 닫아봐. 아니 왜. 아 진짜 닫아봐. 방금 좀 많이 나? 닫아. 닫았어야지. 아, 그렇게 이게 일어날 일이야? 아 저 예의 없네. 예의 없어? 어, 예의도 하면 진짜 방금 다 껴놓고. 이거 닫아놓고 나갔으면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 나중에 나갈 때. 아니야, 이쪽은 밑으로 닫으면 안 나잖아. 아니야. 내 몸이 나가는 순간 방귀가 나갈 수밖에 없어. 아, 그 정도 아니야. 아, 진짜, 정말. 아 그럼 안 나가 이게.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변경.
그때 처음 여행도 좋지 아침에. 너무 와 햇살 대박이다. 장나라의 스윗 드림 불러줘. 어. It's gonna be another day. 제가 왜 불러야 하죠? 아, 날씨 되게 좋다. 호미남입니다님이 별풍선 날씨.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형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쁘네. 이제 어느 정도 물 찼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물 이물 엄청 뜨거운 거 같아. 어, 야, 여기 열어. 아 뭐야? 먹어보려고 했는데. 야, 물 관리한다면서 옆에 옆에 앉아 있었는데 여태 그걸 몰랐어? 하루 종일 나한테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정리 좀 할게 나는. 아, 좀 서 있을게. 그럼 들고 서 있어. 들고 서 있어. 현지도 시청자들. 혼자 놔두지 마. 냄새? 아, 딱 그 코에 쓰자마자 약간 바로 토 나오는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거 아 진짜 그 그런 토 나오는 냄새 종류는 그 냉장고 냉장고에서 썩은 내가 하루 종일 안 빠졌을 때 그럴 때 진짜 토가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냄새였어. 그런 수준.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냄새. 근데 오빠는 딱 분담이 확실하다. 내가 사왔으니까 넌 차리고, 그러므로 난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뉴를 한 번만 읽어볼래? 잠시만요. 여기는.
없어요. 안 써있어요. 써져있지 않아? 아직도 안 갔네. 아씨, 됐다. 임신부는 임신부 쓰레기통이 1층에 있대. 그래서 1층에 갖다 버리면 된대. 접시에다 싹다 모아놨으니까 그거 하고. 자, 우리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야 11시에 나갈 수 있고. 자, 설거지 만 하세요. 설거지? 상남자 특. 설거지 절대 안 함. 불 켜주고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예컨대 꺼줄게. 지금 너무 추울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 숟가락으로, 다친 숟가락으로 그 가리비 싹 다 긁어내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딱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어. 너무 이쁘게 잘 나와. 밑에 딱 내려놓고. 그러고 이제 어패류 껍질은 어패류 껍질끼리 모아놓으면 돼. 내가 버리고 올게. 에어컨 이만큼 어디? 뭔지 알아? 몰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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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어? 조금만 쉬었다 할게. 조금만 쉬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그래도 시스템이 바꿔놔서 되게 좋다. 아니야, 일반 쓰레기는 나도 없어. 시원해? 배부터 먼저 닿는데? 시원해? 세게 안 해. 더 세게 하라고? 응. 힘드네? 응. 아파할까봐. 괜찮아. 등에 대닿는 소감이 어때? 등에 대닿는 소감? 근데 나 이런 거 좋아해. 등에 대닿는 게 좋아? 응. 전에 뭐 약간 스모 선수 만났어? 나처럼 배 나오는 사람 만나기 힘든데. 아, 그래? 응. 많아. 맞아? 응. 고생했어. 임원대까지 바이크 타고 같이 와주고 아주 고생했어.
먹을 걸 그랬네. 그러게 어제 좀 많이 시키긴 했나 봐. 근데 삼낙지도 있었네. 어? 삼낙지도 있었어. 삼겹살? 삼낙지. 아 삼낙지? 어 있었어 원래.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조개구이만 시키면 분명히 뭔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받았지.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은 거 포장해주세요. 그 이거는 그거는 여기다 한 번 싹 넣어가지고 가져갈 거야. 다 한 거야? 다 빼는 거야? 오케이. 원래 이거 다 치우고 가야 돼. 응, 원래 다 치우고 가야 돼. 웃기지 않아? 더 비싼데 치워야 된다는 게? 약간 새는구나. 어패를 껍질을 들여? 어, 많이 부르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넣어놓고. 설거지 끝나 여기 한번 싹 닦아버려? 그냥 다 갖다가 정리하면 되잖아. 근데 나 설거지 손가락으로 하는데. 설거지 뭐? 수세미 안 쓴다. 아 수세미 원래 안 쓴다고? 손가락으로 하는데. 어? 뭘 주라고? 손가락. 손가락 싫었다고? 거기 높은 의자에 그냥 조금 어제 우리 술 먹을 때처럼 앉아 있어. 나 샤워 금방 끝내고 어? 할게. 어, 오빠 샤워 안 찍어요? 아니 나 목욕 할 거야. 저건 좀 위험하잖아. 그지? 아니 너가 좀 찍어주던가. 찍어주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가까이 해버리면은 내 몸이 보이니까. 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만 딱 잡아주면 돼. 이거 다 하자. 어차피 오늘 지금 조금 바꿔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너를 이겼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 너 미쳐줄 때 다 이쁘다 와 이랬는데 나 샤워하러 간다니까. 코트 내놔. 못 잃지. 어? 샤워 못 잃어. 샤워 못 잃어? 못 참아? 모르겠어요. 펜션은 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 나도 예전부터 의아하긴 했는데 뭐 치우라면 치워야지. 많이
이번 에바지.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일단 물을 담아 돌려두세요. 펜션진한테 수세미 없다고 하시고. 봤냐고. 아, 그 귀신. 아씨, 누가 보고 듣는 거? 아니 저기 그 욕조가 있는데 저걸 꼭 하셔야
해야겠대요. 아니야, 난 후천적 탈모야. 탈모 없어 원래. 맞아, 좀 누워있을. 저는 좀 누워있을게요. 이렇게 맞나?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 왜? 호치 나? 아니다. 아니. 왜 그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 여기 아닌데? 놀랬잖아. 아씨.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다 벗고 있으시대요. 하하.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 오케이.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 꼬리는 너도? 미마. 네. 근데 너 씻긴 씻어야 돼, 알지? 응. 아, 나 10분만 자고 씻어. 그냥 카메라를. 내 어깨 옆쪽이나 놔둬주고 그러고 씻고 머리 말리고 해. 시간 빠르다 할 거야. 11시 내에 나가야 돼. 여기다 놓을게요, 그냥. 여기다. 아, 잠깐만.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왜? 그 후면 카메라, 아니 전면 카메라로 해놓고 전면 카메라? 살짝만 낮춰주면 돼. 지금 전면 카메라잖아. 이거 정면 이렇게 올 맞나?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건 후면이잖아 이 사람은. 아, 그거 아까 그게 맞았잖아. 그게 정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면이잖아. 뒷면이 후면 아니고 정면이야? 이게 정면이잖아. 정면이야? 이게 정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액정 부분이 정면이라고. 그러니까. 높이를 딱 내 어깨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 나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주면 되지? 오케이. 야, 너야 너무 높아. 높다고? 높아. 조금만 맞춰줘. 이 정도? 줘봐. 이렇게 해줘. 오케이.